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에 쩌든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경고하셨거든요. 그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그런 길을 갈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근데 그동안 한국 교회는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기는 길을 꾸준히 탐색해 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이름은 뭐 엄청나게 교회 안에서 많이 들리는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향기는 별로 느껴지지 않고 돈 냄새가 가득한 그런 모습을 띠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최강 가짜신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최강이라 함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힘보다도 돈이 더 힘이 셉니다. 그리고 가짜 신이라 하면 거기에 신적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좋은 물건들이 사람들의 욕망을 불러일으키죠.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많이 먹고 나면 이제 배가 불러서 우리 코앞에 음식을 아무리 갖다 줘도 우리의 식욕을 불러일으키지 못해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게다 그렇습니다. 근데 돈은 그런 한계가 없어요. 돈은 내가 아무리 지금 현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돈다발이 내 앞에 다가오면 그걸 쥐고 싶어요. 그러니까 돈은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데 한계가 없습니다. 무한대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돈은 신적인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가짜신이에요. 왜 가짜신이냐면, 돈은 자본주의 체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합니다. 괴롭힙니다. 그 심지어는 자살하게 만들죠. 그리고 나서 그 돈은 그 피해자들을 어루만져 줍니다. 위로하죠. 구제를 통해서. 그래서 이거는 가짜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최강의 가짜신이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명이 몇 시쯤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보통 여명이 한 5시쯤 온다 그러면 희망적으로 얘기할게요. 저는 4시쯤은 아닐까? 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건 결국 우리 손에 달려 있어요. 돈에 얽매인 사람을 해방시키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람은 할수 없지만 하나님이 할수 있다. 그렇지만 그게 매직이 아니에요. 부자 청년을 하나님이 어쨌든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 순간에 그 부자 청년을 돈에서 해방시키지 못했어요. 그렇게 깊은 사랑으로 고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돈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떠났거든요. 해방의 길이 왔는데 거부한 거죠. 그러니까 여명이 지금 굉장히 가까이 다가왔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또 인도하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 키는, 열쇠는 결국 우리가 쥐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키는, 열쇠는 우리 국민이 쥐고 있습니다. 이걸 여명을 앞당길 거냐, 아니면 다시 뒤로 밀을 거냐 하는 것은 하늘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요. 하늘은 이미 내일 아침이라도 여명이 확 밝아지기를 원하시고 기대하시고 도와주실 거예요. 근데 여명의 시간을 땡길 거냐, 밀 거냐 하는 것은 결국 우리 국민들에게 달려있고, 결국 교인들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을 제대로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의 가신 저항과 고난의 길을 같이 걸어가며, 고난 중에 찾아오시는 주님의 위로를 받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축복이다 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95개 조항의 결론이거든요. 95개 조항의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란 그렇게 평화롭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을 다 겪으면서 가는 곳이다. 그것이 95개 조항의 결론입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해서 십자의 길을 가르치지 않은 것이 아니라요. 주님이 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좇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정의를 이 땅에 펼쳐가는 일에 자기 몸을 던지는 것이고요.
그것은 가난한 자의 편에 서는 것이고요. 그건 불의의 세력에 저항하는 것이고요. 그러다가 십자가의 고통을 겪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하늘의 위로를 받는 것이고요. 그 고난 속에서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그것이 축복이죠. 그걸 가르쳐야죠. 그것이 바로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가르치고 싶었던 참된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직 믿음이란 말로 참된 믿음을 모독해서는 안 됩니다.